그러니까 아, 불교학교론 6권에서 12권 112회차 석일범입니다 오늘은 8권 95페이지 7성 정문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음, 여러분들 정근을 하시면서 정근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뭐 지금 천인교도 천일본문에 넣어놓기도 하고, 옛날에 불교 기초개론에서도 했고 bbs레디오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고 또 btn에서 음, 현대생활 불교 법의집을 하면서도 했는데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laughs>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 뭐 정근을 해도 왜 하는 줄알지요 뜻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 뭐 어느 절에 다닌다, 어느 종단 다닌다, 30년 됐다, 40년 됐다 하면서도 도대체, 청근이 무슨 뜻인지, 청근을 왜 하는지, 불공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고 다녀요. 그냥 30년, 40년 됐다고 어깨에 힘만 주고 다니지. 그런 뜻도 하나도 모르면, 거꾸로 얘기하면, 30년, 40년도 가장 기초도 모르면 뭐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음,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뭐 어느 종단 어느 저런 잘 팔아도 뜻을 모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그 정문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여중정지도불간영이제사인자귀 불자니라나 무호미타는 음. 사람이 만약 가장 보편타당한 중정의 발른도의 뜻을 두어서 인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영리한 사람이라. 스스로의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인이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를 한다라고 해요. 귀의, 귀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흔히들 귀의한다, 나무라고 해요. 나무, 나무, 또 나무, 나모 나막 아, 이렇게 표현해 귀의한다. 뭐, 돌아가 의지한다. 뭐,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면, 어, 부처님 품에 안긴다. 그러면, 어, 부처님이 모든 걸다 해결해준다. 이렇게 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참, 착각이어요. 어,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내가 다 깨우쳐서 당신과 동등한 입장이 되겠다는 얘기. 이게 나무예요. 또 귀의여야. 그래서 사람이 만일을 보편타다간 중정의 바른 도의 뜻을 두어 중정. 음, 중정이에요. 그러면 중도의 도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도의 도를 팔정도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를 중정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중정의 바른 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의 도를 나타내는 거흔히들뭐 우리는 팔 정도다라고 하면 여덟 가지 뭐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걸 우리가 나타내는데 그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이거를 우리는 팔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거냐 는 이야기예요 무엇가 바르게 보고 세상 공하다는 이치를 세상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바라네. 그래서, 공안이치를 바르게 봤을 때, 정견, 정사, 바로, 생각을 올바르게 하게 된다. 그래서,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참선에 굉장히 큰 획기적인 역할을 만든 것이 원효스님께서는 이 정사를 선정이라고 했어요, 선정. 정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라는 건데, 바르게 생각하는 건뭘 바르게 생각하느냐? 바로, 올바른 선정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올바른 선정은 뭐예요?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선 내정이, 육군 육경이 끄달려 다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정사라고 해요. 공한 이치를 바르게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공함에 대해 얘기 하는 게 정어고, 또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공의 이치를 알아서 결국 업을 짓지 말아라. 바른 업을 지어라는 것은 선업도 악업도 짓지 말아라는 게 정업이어요. 거기에 맞춰서 정명이라 업을 짓지 않는 바른 생활을 해라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노력하는 게 정정진이고 또 바른 우리가 의식을 갖는 것즉 육식, 칠식, 팔식의작용에서 마음속에 의식을 갖지만 그 의식이 끄달려다니자 구식, 불식이 돼서 바로 고여정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념이고요. 그런 생각이 끄달려 다니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바른 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여덟 가지의 공안 이치를 바르게 관찰을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중정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정의 도를 이미 터득하면 그는 스스로의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니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뭐 부처님께 귀한다라고 해서 부처님께 절하고 뭐 빌고 불쌍한테 절하고 비는 게 부처님께 귀가 아니라 부처님이 공하고 연기하는 법을 깨치고 신법을 깨친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깨달아서 부처와 같은 열반적정을 얻었을 때 우리는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8권9 5 페이지 칠성전근에 들어가는데 칠성전근은 나무 북두대성 칠원성군에서 칠원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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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원성 칠원성군 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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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광대해감명주제공중영모방나열교천 임찰 도주천인세 수산장과일지 희명적이니 하죠. 나무 북두대성 칠원성군. 그러니까 나무는 귀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바로 북두 칠성 어떤가는 성군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도 당신과 같은 실력자가 되겠다. 기술을 익힌다고 하면 기술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스승만큼 내가 똑같이 기술을 터득하는 게 귀한다.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북두칠성님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성군님 영량대로 갖추어서 움직이겠다고 약속을 하는 게 정근이고요 영통함은 크고 넓고 지혜는 맑고 밝아 하늘에서 주제하며 막힘없이 비춰주고 번뇌하고 쓰러지는 중생마가 지켜주며 하늘인간 두루하여 수명들을 늘리시니 저들 질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라고 했는데 번뇌하고 쓰러지는 중생들을 막아주어서 지켜준다는 것은 중생들이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데 벽이 되어서 가서 기대서 서 있어 준다는 게아니에요 바로 번뇌하고 쓰러지는 원인이 무언가를 알아서 그 번뇌와 쓰러지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걸 스스로 배워 익혀서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쉽게 를 들면 인류 요리사가 음식하는 법을 가르쳐주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배운단 말이죠. 그렇게 그 인류 요리사가 음식을 해서 나한테 주는 게 막아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음식하는 법을 가르쳐주어서 내가 언제든지 배고플 때마다 해먹을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어디 가서 비는 걸참 잘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배고플 때마다 음, 밥좀 달라고 빌어야 돼요. 아니면 배고플 때마다 스스로 밥을 해먹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게 불교법이어요밥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밥을 만들어 먹는 기술을 익히는 거지요. 내가 고통을 받을 때마다 고통을 없애게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고통 없애는 법을 터득해서 내 스스로 고통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은이를 뭐 칠성이다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바로 공경하는 신앙이죠. 신종 전근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약해서 예로부터 참 피는 거를 많이 즐겨 했어요. 그래서, 어, 낮에 뭐 태양을 보고 빌다가 밤중에는 뭐, 음, 별이나 또 달을 보고 빌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 단순하니까 뭐 물에다가도 빌고 또 산에 가서도 빌고 심지어 마을에 있는 나무에다가도 빌고 뭐 이런 비는 사상이 옛날 뭐 수천 년 전서부터 있어 왔지만 또, 우리 민족에게도, 천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우리 민족 전례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신앙들이 약사 신앙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재앙을 없애고 복을 초래한다는 구제 초복이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널리 신앙되어 온 것이 사실은 칠성사사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절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게 해준 사상이 칠성과 산신 사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칠성, 산신, 독각 모신 것을 우리는 세 분의 성연을 모셨다라고 해 삼성각이다라고 하고요. 절에서도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삼성각이나 산신각에 시주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지를 못하고 있고 또숭이억불정책에서 우리가 불교가 거의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폐불 정치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숭역학불이도 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승려들이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많이 천안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절에도 칠성님이, 우리 절에도 산신님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절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어떤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불교 사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 어, 우리 불교를 끌고 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불교 사상에 포용을 했죠. 그래서 불교의 관용과 포용해 가지고 칠성사인 사상은 원래 불교 사상은 아니었지만 우리 불교에서 끌어안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옛날부터 우리에게 가장 큰 기복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뭐 뒤뜰에다가 자리 하나 깔아 놓고 상위에 뭐 쌀 하나 물한 그릇 다놓고 칠성님께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뭐 떨어지면 할수 없고 합격되면 칠성님이 도와줬다 그렇고 뭐 어느 절에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음, 합격되면 절에 갚이고 부처님에 갚이고 스님에 갚이라고 그러고 떨어지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조금만 정성을 더 들였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서 책임을 피하고 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든 되든 안 되든 뭐 이래든 저래든 하이간 뭐. 음, 저를 유지해 올수 있었던 근원을 만들었던 게 칠성산인 사상인데,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기룡화복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수원성치나 오한질고 소멸이나 또는 수명장수나 엄록내지는 자손의 창생의 기초를 두고 대부분 가정에서 기원하고 발언을 했고, 원래는 어, 불교 전통 사상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칠성을 우리는 일곱 개의 별을 갖기 일곱 개의 별들이 하는 일이 다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성에서부터 어, 칠성까지 이름을 붙이고 하는 업무를 분담을 해서 우리가 기원을 했죠. 그래서 칠성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칠성님을 우리는 옛날에는 칠원성군, 칠원성군 했어요. 신중 쪽에 들었는데 요즘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칠성불이다 해서 칠성열애로 바꿔서 우리가 정근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곱 개 별자리 가운데 1성이 바로 탐랑성군이다라고 하는데 탐랑성군이다 하는 것은 자손의 만덕을 기원하는 책임지는 담당하는 별이고 제2성은 검은성군이다라고 하는데 장난원리라 장애를 멀리 떨어뜨리고 어려움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고요. 삼성이 독전성문이다라고 하는데, 독전성문은 업장소재를 책임을 지고 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장소재다라고 하면은 뭐, 음, 흔히들 뭐 어디 빌거나 뭐 이러면 업장이 소멸되는 줄 아는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팔 정도에서도 정업인데, 정업은 업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선인선과 악인악다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선이든 악이든 만들면 다 업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업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선업이 악업이 될수 있고 악업이 선업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과를 받지 말아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업장을 담당하는 별이 녹전성군이고요. 네 번째 별이 문곡성군인데 소국의 덕을 주장을는 소원성취 또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라고 하는데 뭐 별이 그냥 얻게 해주고 뭐 원하는 소원성취 해주게 하겠어요 음, 단지 우리 나약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어떤 여건에서 성취는 자기가 하는데 어떻게 됐든 칠성 가운데 어, 자기의 맡은 역할이 바로 어, 소국의 덕을 맡았고 다섯 번째 어, 별은 염정성군인데 백장진멸이라라고 해서 백 가지 장애의 티끌을 전부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뭐 장애 의 티끌도 자기가 없애는 거죠. 뭐 내가 배가 고플 때뭐 예를 들어서 칠성님께 빈다고 뭐 칠성님이 밥해 들고 와가지고 여밥까지왔으니까 먹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음.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별이 무곡성군이다라고 해서 복 구적을 책임 진다. 또 일곱 번째 별은 파군 성군이다 해서 수명 장원을 갖게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사실은 칠원 성군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한건 아니잖아요. 계약서는 없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정해 놓고 또 이렇게. 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마음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음.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요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부족하고 연불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불행한 사람은 원인은 만들지 않고 얻고 자는 욕심이 많은 때문이며 많이 빌어서 잘될것 같으면 스님들이 뭐 대통령에서 각부처상만다 하지요. 또 얻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때문이며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우리가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여건들이한두 뭐 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마음만 비우면 상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래는 마음이 많다라고 보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 여러분 이제 산 신청권인데요. 나무 만들 고승 승기 한적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흉산석 일렬에 초귀진강 산도중생 만리배군 청장리 온거 한가이 만증과 일심기명증이 만 가지 덕을 성취하고 평안함과 고요함을 베푸시는 산왕대신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네. 영산석일렬의 주위진강산 노중생 만리백군 청량 은거 한가이 만증과 일심기명증을 영산회상 부처님께 부촉받은 산신님은 아, 산신님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 부촉을 받았다라고요. 신중히한 부분으로서 위협역으로 강산을 건너 다니면서 중생들을 인도를 하고 말리를 덮인 흰 구름은 모두 어째 푸르로 구름을 논이는 학 아, 막힌 마음 풀어주니 저희제 일심으로 머리숙여 정리니다라고 했는데 아, 부처님이 법문을 음, 제일 많이 하신 곳이 일단 기원정사지요. 비군이가 처음 형성된 곳이 기원정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법문을 하셨고, 또 절로 얘기하면 처음 만들어진 절이 중림정사였고요. 중림정사에서도 하셨지만, 중림정사 앞에 있는 영축산에서 법문을 참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축산에서 부처님께 부촉받았다라고 하는데, 산신님이 뭐 산신이다라고 하면은요 위험력이 있고 또 강과 산을 뛰어다니면서 중생들을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산신 이 우리가 호랑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호랑이를 얘기하니까 호랑이는 산에 사니까 강산을 뛰어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 담겨 있는 것은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험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리를 덮인 흰구름은 모두 거쳐 푸르르고 했는데, 말리를 덮은 흰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번뇌나 업장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을 모두 걷어가지고 푸르르고 했는데, 모두 걷어낸다? 그럼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업장들을 텅텅 비워서 공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번뇌나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비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 스스로를 없앨 수 있는 여건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름 위를 논이는 학 막힌 마음 풀어지니 그랬어요. 구름 위를 논이는 학이 막힌 마음 풀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다. 구름이 있어서 걸림이 있었는데 번뇌 망상이 있어서 걸림이 있었는데 그런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자유자재하게 되더라.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게 되더라 한 양이죠. 그래서 이런 법을 가르쳐 주시는 산왕님께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아 사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요 산을 아, 우리 인간의 젖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신 역시 우리 민족의 어떤 기복 신앙으로서 가정의 화목과 평화 또, 개인의 질병, 질고, 심신불안 소멸 등 소원성취 및 구제의 초복에 전념하였던 것은 물론요. 마음이나 불악의 안전에 상당히 중시를 해서 산을 경외했던, 또 존중했던 우리 하나의 민속 신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산신칠성 사상은요, 우리 뭐, 종교 사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비는, 의지하는 믿을 진짜 우러랑 자로서 신앙 사상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타력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앙이다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남에게 의존하고 빌고 기원하고 메시지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타력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전부 자력이에요. 참고로 하셔야 돼. 우리 불교는 다 자력의 종교예요. 타력의 종교. 그러니까 한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종교, 근원종자, 뿌리종자, 심성종자 마음을 다시는 법을 배워서 결국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불교는 자력종교예요. 그런데 타력이라 하는 것은 남한테 비을 어, 빌거나 기도를 해서 이루는 것은 우리 불교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타력신앙이 믿을 신자 우러를랑자 믿고 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있어요 신앙이 타력신앙이 있어요 무슨 사상이냐 아미타의 영가님들을 천도시키는 요 사상은 타력이에요 왜냐하면 영가님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돼 예를 들어서 음, 돌아가시기 전에 어, 당신이 누구한테 빚을 줬다 어,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빚을 당신이 다시 어, 살아나가지고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은 빚 자기가 잘못된 것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후세의 손들이 어떻게 돼요? 대신 갚아줘야 돼. 내가 어디에 100만 원 빚지고 왔는데 라고 하면 그 자식이 그걸 알아가지고 어머니 이 빚진 거를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구간 빚 때문에 어머님이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질까봐 자식이 대신해서 어머님의 빚을 갚아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천도 사상이다라고 해요. 천거할 천자요요. 원래 천도제가, 네, 바꿔 얘기하면, 하늘 세계, 극락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인도할 도자를 써서, 뭐, 천도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천거할 제자를 써요. 천거를 해서, 뭐요? 어, 이끈되는 거예요. 탐진치를 다 없애고, 어, 바로 극락의 삶으로, 천거를 해서 가서 배워 가지고 탐 린치를 없애는 법을 배워서 영간인 당신도 없애라 이게 결국은 천도사상 인데 자식이 대신 부모를 해서 부모님의 빚진걸 갚아주는 거. 이것은 당신이 못하잖아요 자손들일 뿐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타력신앙은 오로지 천도사상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진 다 자력의 종교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거나 뭐 이러는 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단지 이제 영가님들을 위해서 자손들이 영가님의 빚진 거 갚으러 다니는 거 이걸 타력신앙이라 그래요. 또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어 부모님이 하지 못했던 거 선망모모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거 대신 어 다니면서 일처리해 주는 거 자기가 못하니까 이걸 타력이라 고 그래. 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다 자력이에요. 다 자력인데. 오로지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자손들이 그 빚을 갚아주는 걸 탈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산을 격려하 경외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나약함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 사실은 칠성 산신사상이다 근데 사실 부처님은요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 제가, 아, 교도소에 그렇게 다니면서, 교도소에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간혹. 나는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 그럼 누굴 믿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다. 진리를 믿어요. 그럼 왜 불교인데 부처님을 안 믿어요? 부처님은 당신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바로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냐? 각자 자신을 믿고, 각자 뭐예요? 실리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게 불교지.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건 그건 사입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뭐요? 누굴 믿지 말고 자신의 팔을 믿어라는 얘기. 자신의 팔. 자기가 배고플 때 누가 자기한테 밥을 먹여줘요? 팔이 밥을 먹여줘요. 자기를 믿고 진리를 믿어야지. 절대 부처님 믿지 말라고 한게 부처님 가르침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요근데 다들 부처를 믿으라라고 하지요.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돌아가셨고요. 부처님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처님도 진리에 의해서 세상을 사셨고 진리를 깨치신 분이에요. 또 진리를 전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나를 믿지 말고 음 진리를 믿으라 하셨던 것이고요. 불은 시자심작득이연을 인하로 이차심에 멱불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니 어찌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겠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또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 기쁨이나 슬픔, 걱정, 근심, 괴로움 등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뭐 일일 하나 들어 봐요, 여러분들. 내가 눈으로 뭐 좋은 걸 봤어요? 좋은 걸 봤으면 눈이 그 자체를 알까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까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이지 귀가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 것이요.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다 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들은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못 보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결국 마음이란 놈이 육신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란 놈이 달아나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음도 느끼고, 나쁨도 느끼고, 크고, 작고, 행복불행 느끼는 것들이 참 뭐, 눈기, 코요, 몸이 느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눈기, 코요로 인해가지고, 번뇌를 맞는 걸 제지를 허대, 마음 하나를 다스려서, 마음에서 공안이치를 알아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누가 다 데리고 있느냐? 마음이 가지고 있나요? 또 우리는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나 귀 그리고 코가 아름답다라고 해도요. 진정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눈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눈이 밉다 해서 눈 수술을 했어요. 그럼 눈이 행복해해요. 마음이 행복해요. 음식을 먹었어요. 혀가 짜고, 신 것구를 느껴요, 마음이 느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마음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도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고, 또 번뇌를 하는 것도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마음 하나만 작용을 잘 우리는 잘 시켜놓으면요, 어, 세상 열반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세요. 자, 시간이 애매해요. 어, 이제 송주를 외우며 들어가는데 송주에는 아침 송주가 저녁 송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침 송주를 4대주를 아침 송주라라고 여러분들 뭐 불공 기도나 이런 거할때 천수경을 하지 않아요. 근데 천수경은 냉정히 살펴보면 저녁 때 하는 저녁 송주예요. 근데 뭐 가는 절마다 요즘은 다 아침에 하대요. 원래는 아침에 안 했었어요. 발언문도 아침에는 행선축원을 했고, 저녁에 이산의 연선사 발언문을 했는데, 요즘 아침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 때할걸 아침에 한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이나 방식을 바꾸면 또 바뀐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틀릴 건 아니지만, 원래는 아침송주는 사대주였고, 저녁송주는 천수경이었다. 또 아침발언은 우리가 선방에서 했던, 음, 어 발언문이고, 행선축원이고, 저 저녁에는 이산의 연선사 발음을 했다. 근데 뭐 방송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요. 뭐 이산의 연선사 발음은 녹음 하나 떠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으니까다 아침 저녁으로 그건 줄 알고 하고요. 천수경 녹음해서 뭐할 때마다 천수경 하니까 천수경이 맞는 줄 알고 한단 말이죠. 자 아침 송주는 원래 사대주인데 바로 사대주는 관세음보살님이 설한 주문 둘하고 부처님이 설한 주문 두리 절에서 네 가지 커다란 신통묘한 주문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침에는 우리가 각고를 세우는 것이 아침송주예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송주 오인 사대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사대주를 갖다가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풀어가지고. 하신 분은 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안 하니까, 불자님들이 알겠어요? 뭐, 영문도 모르고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순응엄신주니 뭐, 이런 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을 알아야 돼. 뜻을, 뜻을 모르면 참 이게 안타깝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근데 그냥 안타까워요. 응. 4대주를 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 한글로 하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어. 치복천하 탐령불견 요사이 각도고정시니라나 흐뭇 어리석음은 천하를 돕고, 어, 탐욕은 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삿된 의심은 돌을 물리치나니, 음. 괴로움과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이라, 그랬어요 자, 괴로움과 뭐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어리석음 때문에 오고, 탐욕 때문에 온다. 삿된 의심 때문에 온다. 뭐 의심할 말 없고 우리가 탐욕이 없으면요. 괴로움이 생길 것도 또 어리석음이 생길 것도 없다는 이야기.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보다 보니까 문제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다. 식사는 하셨어요. 힘드신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유, 오늘 어디 갔다 왔대요. 뭐딴일한거고 어. 하고 온거 아니에요? 이러면 싸우는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면 돼, 있는 그대로만. 자식이 책 산다고 돈 타갔는데, 또 산다고 달라고 하면, 지난번에 너책 산다고 돈 가지갔는데, 그거산거 가져와봐. 이러면 싸워. 그래, 알았다. 하고서는 주면 아무 탈이 없잖아. 있는 그대로 보는 삶.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상대를 의심하거나, 또 자기의 욕심대로 탐욕을 부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뭐예요? 어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 괴로움이, 번뇌가 거기에서 생긴다. 그런 이치를 잘 아시고요. 그냥 여여한 삶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 불교학개론 6권에서 1 2권제 11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 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사글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 대학